브라질 악마의 열매 오타 보이시나요? 진짜 악마스럽게 생겼어. 지난번에 자카랑 좀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작아요. 뭐 더 큰 사이즈도 있겠죠. 이름이 그라비올라. 맞아요? 발음 괜찮아요? 그라비올라. 그라비올라래요. 뭐 이름은 예쁜데 비올라 그라비올라. 이름은 예쁜데 생긴 건 진짜 이렇게 진짜 어떻게 이런 과일이 있지? 한국 이름으로는 그냥 철퇴 이렇게 철퇴 모양 무기 같아. 진짜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무기로 사용했을 거야. 딱딱할 때 들고 올 때도 진짜 무거웠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조금 오그라들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 정보는 몰라요.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악마가 뭐 어떻게 잘라야 되지? 그때처럼 샹카처럼 이게 또 쭉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안 떨어져 이거. 뭔가 좀 두려움이 있네요. 그 이후로 장갑을 껴야 될까? 앞쪽부터 잘라서 일단 반을 자를게요. 반을 잘라서 어떻게 되는지. 오, 잘 잘려. 하얀색 물이 나오는데 냄새는 어떤지. 상큼해. 키위 같은 느낌이야. 안은 이래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익은 건 아닌 것 같고 좀 물컹물컹해요. 일단 조금 삐져서 이랬습니다. 씨가 크네. 이래도 그 처음 먹었던 프루타도 콘지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냄새는 상큼해요. 어디가 열이야? 안 익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뭐 터졌는데? 아유. 쉬어, 조금. 쉬고, 이거 언제 삼켜야 돼? 껌인데? 삼키는 건가? 그 실 있잖아요, 실. 엄청 많은 실. 씹는 느낌인데? 이거 보면. 왜? 난 신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니, 계속 씹. 껌이야. 자연적으로 되는 껌? 껌 느낌이야. 잘 모르겠어. 좀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시커멓지? 아, 여기 밑에 까매진 데는 썩은 건가? 아니, 껌, 좀 껌해요. 아, 괜히 먹으면. 네, 아니, 근데 색깔이 자꾸 처음에 잘랐을 때랑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잘라놔서.
거미줄 안에 있는 느낌이야, 이렇게. 아, 진짜 비주얼. 비주얼 진짜 최고다. 냄새는. 상큼한 키위 맛, 냄새인데, 맛은 조금. 시큼하면서. 진짜 새로운 맛이야. 처음 먹어봐요, 진짜. 아니, 여기에 살고 계신 분도 눈카꼬메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뭔가 조금 그 달달한 향도 있고, 뭔가 조금 약을 먹는 느낌도 좀 나요. 좀 씁쓸한 맛도 뒤에 좀 와. 쌉쌀한 맛. 그냥 씹는 맛은 껌 씹는 것 같기도 하면서 고기 씹는 느낌이야. 자꾸 먹으니까 반감이 없어지네. 맛있는데 그 뒤에 쌉싸한 느낌이 좀 별로다. 나 지금 썩은 거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위쪽에 하얀 거 먹어볼게요. 아래쪽은 이렇게 누래.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인데 이 위에는 하얗거든. 이렇게 처음 잘랐을 때 하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누렇게 변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밑에는 썩고 있었어. 그래서 이 안도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하루 더 일찍 먹어야 됐었나? 그 살 때 그랬거든. 지금 너무 딱딱하니까 3일 뒤나 5일 뒤에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일요일에 샀는데 오늘 목요일이에요. 아, 어제 먹을까 하다가 하루 더 있어야지. 그래서 4일 뒀는데 여기가 좀 아래가 좀 이렇게 검해졌거든. 여기는 좀 상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위에 위쪽엔 이렇게 보면 좀 누런 색깔 띈 곳은 괜찮고 이 위쪽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상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먹어야 되겠다. 좀 세다. 좀 그 향도 좀 특이하고. 진짜 껌 씹는 느낌이에요, 껌. 그, 과일 향 껌. 첫 맛은 시큼해요. 근데 씹으면 좀 그 과즙이 나오면서 조금 단 향도 있고, 이거 우리 누나가 좋아하겠다. 드셔본 분 말씀 좀 해주세요. 혹시나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하는 이유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보면 하나 이렇게 싸져 있어요. 누에 고치 안에 이렇게 프루타도 콘지처럼 그런 느낌인데 맛은 달라요. 자, 한번 많이 먹어볼게요, 이렇게.
언제 씨만 나와. 역시 많이 씹으니까 이 과즙이 엄청 많이 나와. 맛있다. 아까 내가 먹은 데는 좀 이상한. 쫀득쫀득해. 그리고 그냥 식감이, 아 진짜 이거 안 먹어보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모르니까 일단 검은색 부분은 도려낼게요. 이 타지에서 아프면은 약도 없어. 병원 보험도 안 돼가지고. 근데 왠지 뭔가 약 먹는 느낌이야. 맛있어요. 맛있는데 끝맛은 좀 쌉쌀한 맛이, 진짜 좀 약을 먹는 느낌. 아, 이 과일이 진짜 중독이야. 말이 과일이지. 배부른 느낌 뭐지? 아직 아침 안 먹었는데. 어? 얘는 뭐야? 여기 어디서 나타났어? 보이시나요? 얘 먹고 있었어. 어, 움직이고 있었지. 어디서 날아왔나? 아 그래, 너도 맛있게 먹어. 어우 이제 슬슬 물린다. 자, 지금까지 그라비올라 가시어지를 먹어봤는데요. 이제 효능을 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에너지 수치를 높인다고 하네요.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골격계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귀한 열매였네.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골밀도 손실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이또 뭐. 소화 건강을 개선한다.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과일을 자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통증 완화. 이거 가시어지를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서 근육이완 운동을 병행하면 통증 완화하는데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다고 하네요. 고혈압 예방. 슈퍼푸드 인정.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진짜 진짜 언제 먹어볼 수 있겠어 이 귀한 걸. 영양분은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씨앗은 독성이 있다고 하네요. 좋다고 막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진짜 알고 먹어야지. 조금 먹었는데 좀 배가 좀 불러요. 시력 보호, 항암 효과. 아세트니제닐을 함유하여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안 먹어본 과일이 없다고 난 생각했었는데 항상 새롭네요. 안 먹어본 과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시어지 그라비올라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뭐 꾸준하게 섭취하면 염증도 치료되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믿고 드셔보세요 정말로.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이게 2kg였거든요. 2kg에 35AR이었어요. 35AR이면 거의 11,000원, 12,000원. 씨 다 빼고 레몬이랑 같이
그라비올라라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편하고 몸에도 좋고. 자, 이렇게 갈아서 주스로 먹는 게 훨씬 편합니다.